when I'm right there. Hey, it's gravity.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안녕! 제가 진짜 제이미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할 정도로 우리 미우들한테 다양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사실 근데 퍼스널 컬러가 이때까지 유행을 했지만 요즘은 퍼스널 컬러보단 내 취향, 내 추구미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제가 여쿨이긴 하지만요. 웜톤 메이크업이나 봄웜 메이크업 할 때 우리 미우들 반응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추구미가 봄웜일 때가 있기도 해. 그리고 또 여쿨이라고 분위기 있는 막 가을 웜톤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근데 뭐가 어렵냐 하면 이 내 추구미에 딱 맞는 브랜드나 옵션 컨셉 고르는 거거든요. 립 하나만 안 맞아도 전체적인 바이브가 안 살거든? 그래서 이 미우들을 위해서 이 제이미가 브랜드에 옵션까지 픽한 뷰티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흔한 거 싫어하는 유니크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미우들이 좋아해줬던 메이크업 컨셉 4가지를 픽해봤고 여기에 잘 맞는 어벤져스 색조 브랜드를 모셔왔습니다. 보통 블러셔 하나여도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나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이 제이미 키트는 미우들 추구미에 맞게 4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키트 하나면 우리 미우들 추구미 연출 그냥 싹 가능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브랜드 스포 가실게요. 색조 대표 브랜드 삐아, 투쿨포스쿨, 토니모리, VDL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특히 키트 준비한다고 우리 소속사 골든웨이즈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 키트 소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뉴진스 감성 좋아하는 미우들은 이 키트 추천! 이 키트만 있으면 저처럼 화이팅!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쓰고 내돈내산으로 쟁여놓는 삐아 라스토토 젤 아이라이너 13호 핀업 베이지인데 이게 진짜 기본템이에요. 제가 진짜 쟁여놓고 쓰는 템이거든요. 애교살 음영 라인 넣어줄 때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라 우리 미우들에게 주고 싶었어. 발림성 너무 좋고 애교살 음영 라인 넣어줄 때 꼭 필요한 템이라 이거 정말 쟁여놓고 쓰거든요. 이게 정말 뭉침없이 부드럽게 발려서 애교살에 그냥 슥슥 그어주면 끝이라 너무 편해. 그리고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요. 이거 수정 화장할 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 쉐딩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깨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코끝에 발라가지고 쉐딩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립 라이너 있죠. 인중 라인이나 입술 음영에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휘뚤마뚤 메이크업 치트키템이니까 이거 삐아 키트에 꼭 아무튼 넣어주고 싶었다 이거야. 삐아의 에센셜 아이 팔레트 1호 유어모브인데요. 살짝 라이트한 그레이시 뮤트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탁하지 않은 뽀용하고 차분한 색상에 베이스, 포인트, 아이라인 컬러까지 다 있어서 열 컬러 모두 버릴 게 없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키치하고 하이틴한 룩뿐만 아니라 데일리부터 스모키까지도 가능한 정말 활용도 높은 모브 컬러 팔레트예요. 손으로 발색했는데 뭉침도 없이 발색도 잘 되고 특히 이 글리터, 이 글리터가 진짜 차르르하고 너무 예쁘게 발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어모브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거거든요. 스웨이드 컬러를 사용해볼 거거든요. 눈꼬리 쪽부터 음영을 잡아서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딥하게 싹 넣어주는 거야. 일러스트 느낌을 내야 되잖아? 이게 2년 전 제이미풀이긴 한데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삼각존 라인까지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싹 끌고 가. 그리고 얘를 좀 이렇게 음영을 뒤로 좀 펴주면 약간 눈꼬리도 길어 보이거든요. 블러쉬 컬러를 한번 사용해봅시다. 살짝 베이스로 이렇게 사용해줄 때 모브기가 살짝 섞인 핑크 베이스 컬러라 쿨톤들이 사용했을 때 뽀용해지면서도 차분해 보이고 원 컬러로 사용하기도 되게 좋은 컬러예요. 언더에도 이 컬러 쓰면은 예쁩니다. 벨벳 컬러. 이게 진짜 분위기 있는 모브 컬러인데 쌍꺼풀 라인 가까이 음영을 조금 더 더해주면 눈이 더 깊이감 있어 보이고 또 눈꼬리에 이렇게 음영을 더해주면 눈도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데일리로 연출하실 때는 이 컬러를 조금 더 연하게 쓰셔도 됩니다. 모브 컬러를 이렇게 확 썼을 때는 브라운 컬러 진하게 썼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 그려줘갔고요. 이제 하이틴 사진 보시면 언더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고양이 눈매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컬러들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모브 컬러를 또 섞어주면 분위기 있는 다크브라운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언더에는 핑크빛이 도는 펄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애교살 그냥 뽀용하게 올라오거든요. 핑크빛 때문에 더 약간 키치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어요. 자, 이제 활용 점정 글리터 써주면 되는데 샥 컬러 써줍니다.
그 눈두덩이에 그냥 차르르 발라주면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 마냥 차르르 빛날 테니까 미우들 다 만족할 거예요. 사실 마스카라도 준비했어요, 미우들. 삐아의 네버다이 마스카라 슬림 1호 블랙핏이에요. 이 마스카라는 솔이 엄청 얇아서 이게 깔끔하게 발리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또렷하면서도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눈으로 꼭 보여주고 싶었어. 블러셔는 삐아의 레디투웨어 다우니 치크 9호 다우니 타로입니다. 부드러우면서 크리미한 발림성이 진짜 이것도 도라방스 자꾸 손으로 문지르게 돼요. 너무 부드러워서 톤 다운된 차분한 타로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발색되는데 베이스 밀림도 없이 어쩜 이렇게 보송하게 마무리돼? 너무 예뻐. 완전 쿨톤한테 딱인 컬러라 특히 여쿨 뮤트다 하면 이거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팔레트에 있는 블러쉬 컬러 얹어줬어요. 뽀용한 이 핑크 모브 컬러가 레이어링 되면서 좀 더 분위기 있어지고 색감이 살아나는 느낌? 로틴트 3호 라일락 론 과하지 않은 보랏빛 한 방울에 뮤트한 바이올렛 핑크 컬러예요.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면서 가볍게 싹 발려서 발림성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거 광 보이죠? 과하지 않은 은은한 수분광이라 휘뚤마뚤 데일리로 딱입니다, 미우들. 그리고 또 요즘 내 추구미가 빈티지 멀멀이다? 하면 바로 요 빈티지 키트예요, 미우들. 빈티지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 붉고 누르렁한 그런 딥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으로 누디하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말아왔어요. 아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 건데 요 애교살치 특히 글램 언더라이너 사용해줄 거예요. 이게 듀얼인데 한쪽은 애교살 볼륨을 책임져줄 볼륨밍 펜슬이랑 한쪽은 물탄 듯한 자연스러운 컬러의 음영 붓펜 라이너로 되어 있어요. 애교살뿐만 아니라 이거 저는 삼각존 음영이랑 쌍꺼풀 라인 연장할 때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까요? 제가 뮤트 멀멀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했던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 밀크스모어인데요. 너무 딥한 느낌보다는 뉴트럴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라 데일리로 쓰기 좋아. 부드럽게 발리고 음영이 진짜 맑게 표현돼서 요즘 트렌디한 그 멀멀한 느낌에 완전 딱이야. 요 팔레트는 살짝 비빔박자로 믹스해서 써도 되게 매력있는 팔레트거든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써줄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베이스 색감을 착 넣어줍니다. 언더에도 쫙 넣어주세요. 아까 애교살을 미리 밝혀놔서 이렇게 베이지 색감을 얹어도 언더가 탁해 보이지 않거든요. 코코아 색깔로 눈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삼각존에도 음영 이어주세요. 좀 음영이 도톰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셉에는 초코 색깔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주고 왔거든요. 오늘 컨셉에는 갈색 라이너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섀도우에 있는 이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이 라인감을 좀 스머징 해줍니다. 이러면 더 분위기가 살아요. 자,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 눈끝 아이라인을 이렇게 스머징을 잘 해주다가 삼각존에서 끌어내리는 거야. 멱살 잡고 끌어내리듯이. 아이라인이 풀어지면서 좀 음영감처럼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투쿨포스쿨의 트임 라이너 헤이즈 컬러로 이렇게 언더 밑트임 샥 그려주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뮤트한 브라운 컬러로 진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밑트임 라인을 살짝 차분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코랄 라이너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이 섀도우 컬러로만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진한 듯한 토프 브라운 컬러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의 음영을 넣는 거예요. 눈끝에다가 진한 듯한 음영감을 한 번 더 줘. 이 컬러의 글리터로 눈 동공 밑에 빨감을 싹 줘. 맑은 쿠퍼 색상의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만 색감을 주듯이 글리터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자가 큰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동공 위쪽에 톡톡톡 얹어주세요. 요런 느낌? 속눈썹까지 붙여주고 브라운 마스카라를 바르고 왔는데요. 이렇게 브라운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 분위기 완성입니다. 블러셔는 가을 겨울 분위기를 책임져줄 블러셔 바이로댕 블러셔 드 로제인데요. 삼색의 핑크 로즈 블러셔로 말린 장미 느낌으로 찍고 진짜 분위기 갑이야. 실제 공홈보다 살짝 밝고 쨍하지 않은 느낌이라 이건 실물이 더 예뻐요, 진짜.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세 가지 색상이라 이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컬러도 다르고 여러 발색이 가능한 게 진짜 장점인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준비했어요. 바이로댕 하이라이터 루미너스인데요. 미세하고 고운 입자의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색상이 진짜 강하지 않고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청순 및 낭낭한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짐승 용량이라 사면 이거 평생템이야 그냥. 이거 대신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코끝에 발라주고 콧대에 발라주고 요즘 에스파 스타일로 핑크 컬러들만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넓게
광 내주면 이게 자연스러운 광이라 이렇게 하기 너무 좋아. 립은 무조건 준비해야지. 픽싱 블러링 페탈 핑크를 준비했는데 매트하지만 부드럽게 발리는 벨벳 텍스처야. 베이스 립으로도 쓰기 너무 좋아요. 차분한 누디 핑크 톤으로 웜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이라 뉴트럴, 뮤트, 누드톤 좋아하는 미우들이라면 이거 진짜 좋아할 거야. 완전 추천. 자, 나는 쿨톤이다, 원영이를 좋아하는 미우다 하면 무조건 이 러블리 키트입니다. 제가 이 키트는 러블리한 화사한 핑크 컬러들로 준비해봤어요. 이 키트에서는 아이 메이크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는 제가 그 라떼 영상에서 예쁘게 나온 신상 섀도우라고 소개했던 아이템인데요. 컬러는 세 가지 가져왔어요. 하나는 은은한 연핑크 컬러로 너무 흰기가 돌지 않아 눈두덩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 에이프릴 핑크 컬러. 차분한 말린 장미빛 컬러에 은은한 실버 펄이 들어있는 얼루어 모브 컬러. 까마귀라면 당장 쟁여야 하는 자글자글한 핑크 펄이 들어간 스노우 핑크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 아이섀도우 전용 케이스까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팔레트 꾸미기 파이꾸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에이프릴 핑크 컬러 사용할게요. 얘가 눈에 올리면 칙칙했던 눈가도 뽀용해지는 이런 되게 예쁜 핑크 컬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동 뜨거나 부어 보이지가 않아요. 눈밑 칙칙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이 컬러로 언더에 싹 깔아주면은 눈밑 뽀용하게 살아나면서 언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얼루어 모브 컬러 바로 들어가 주실게요. 맑은 듯한 음영을 넣을 건데 이 컬러가 진하지 않다 보니까 눈두덩이 진짜 막 답답해지고 막 텁텁해지는 그런 핑크 음영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에이프릴 핑크 컬러랑 같이 쓰면 너무 예쁘게 핑크 메이크업 되더라고. 이제 이 스노우 핑크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쓱 발라봐. 이번에 토니모리 싱글 아이섀도우가 특히 글리터들이 되게 예쁘게 잘 뽑혔더라고요. 이 얼루어 모브 컬러는 세 번 터치하고 에이프릴 핑크 컬러 한번 터치해서 애교살 라인에 음영감 싹 깔아주면 중안부랑 제 눈이랑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그리고 얼루어 모브 컬러로 눈 삼각존부터 언더 속눈썹 라인 한번 쓱 긁을게요. 이 컬러가 은은해서 화장이 막 진해지지 않고 맑게 밑트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스노우 핑크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 라인에 한번 쓱 그어주기. 그리고 라떼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사랑받고 있는 젤 아이라이너 중 하나인 토니모리의 백젤 아이라이너. 이거 진짜 국민템이지, 알지? 제가 이 컬러는 라떼 브라운 컬러로 가지고 왔어요. 검정 색깔 안 어울리는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은은하게 연출해보라고. 젤 아이라이너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라떼 때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잘 그려집니다. 잘 쓰면 펜슬 타입보다 지속력도 짱짱하고 펜슬 타입보다 모양 빼기도 쉬워요. 뿅! 이렇게 속눈썹도 붙이고 아이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일단 제가 우리 미우들을 구성한 요 컬러들이 아무래도 좀 뽀용하고 맑은 음영이다 보니까 미우들 집에 굴러다니는 그 브라운 음영들 있지, 브라운 컬러들로 살짝 마무리감 더해주시면 조금 더 차분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꿀팁! 요건 말랑폭신한 젤리 텍스처의 토니모리의 치크톤 젤리 블러셔 발레핑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여리여리하고 뽀용한 핑크 컬러로 여쿨라 그리고 여쿨한테 진짜 완전 찰떡이야. 뽀송한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가루날림 없고 들뜸 없이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블러셔예요. 여기 보시면 요 앞면은 이렇게 블러셔 본품이 있는데 이렇게 뒤에 왕신벙신 짱구 엉덩이 같은 이런 퐁신퐁신한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요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덜어내고 조금씩 레이어링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볼에 이렇게 딱 찍어 그리고 이렇게 펴바르면 되거든요. 웃어! 가짜 웃음! 뽀용하게 핑크 컬러 올라옵니다. 정말 여리여리한 컬러거든요. 보시면 특히나 여쿨라한테 정말 찰떡인 컬러예요. 아무튼 이렇게 블러셔를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쿨톤이라면 완전 호인 더 쇼핑베어 하이라이터 문라이츠. 펄 입자가 좀 큰가 싶었는데 막상 발색하면 텁텁함 없이 엄청 부드럽게 밀착돼서 뭉침 없이 투명한 속광 연출한 그런 하이라이터거든요. 제가 아까 사용한 거 보셨다시피 가루날림이 없는 게 이 하이라이터의 정말 장점입니다. 미우들이 좋아할 하이라이터야. 립은 버터처럼 샥 발색되는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쿨로지 컬러로 준비했어요. 이 립은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알지 미우들? 제가 매트 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보시면 주름을 이렇게 바르자마자 버터 마냥 샥 주름 메워지고 이게 매트 립인데도 전혀 텁텁하지 않게 연출이 되는 그런 립이거든요? 이거 올영 랭킹템이야, 알잖아. 내가 겉보속촉 그 자체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 탁
밝혀지는 쿨톤이 느릴 수 있는 특권인 컬러거든요. 이 키트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건 구성 깡패 키트. 평소에 좀 은은하고 청순하고 데일리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즐겨하는 편이다 하는 미우들에게는 이 키트 추천합니다. 이 키트엔 쿠션 본품에 리필까지 들어가 있는 이 기획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댕기득이야. 무조건이야. 완전이야. VDL 언더아이 프라이머인데 오늘은 쿠션 바르기 전에 먼저 다크서클 가려줄 용도로도 사용할 거예요. 색상은 퍼플 컬러예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다크서클 커버하기도 너무 좋고 특히 여러분 저는 이 팔자나 중안부 밝혀줄 때도 이 프라이머 정말 잘 씁니다. 사실 팔자 주름 같은 곳에는 잘못하면 컨실러 막 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끼임없이 샥 커버돼. 그 다음 쿠션. 색은 화사한 핑크 베이스 톤으로 17호에서 22호까지 사용 가능한 M01 컬러고 제가 좋아하는 세미매트한 쿠션입니다. 얇게 잘 발리는데 픽싱이 엄청 빠른 편이라 한쪽씩 바르는 걸 추천! 레이어링하면 어느 정도 커버력까지 있는데 이거 진짜 뭉침도 없는 쿠션이야.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물론 이 퓨어 키트에도 팔레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뉴트럴한 베이지 계열 이 컬러들이 아주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이 베스트 컬러 팔레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VDL의 아이샤인 컬러 모드 팔레트 코지 뉴트럴 매트 쉬머 글리터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서 베이스부터 눈꼬리 음영까지 한 번에 연출할 수 있는 아주 뉴트럴한 데일리 음영 팔레트예요. 발색이 빡 강하진 않지만 레이어링해도 맑게 올라가서 색이 완전 고급진 느낌? 베이직한 구성인데 질감도 부드러워서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이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좀 도톰하게 음영을 잡아줍시다. 제가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뉴트럴하게 빠진 그런 맑은 베이지 컬러들이라서 안 뜨고 잘 올라가거든요. 백화점 팔레트 퀄리티야. 이렇게 펴바르다가 점점점 올라가고 이 첫 번째 컬러 눈두덩이 꺼져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밝혀주면서 또 음영을 싹 주는 거야. 밝은 음영을. 사용했던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언더에 싹 발라줘.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쁜 맑은 베이지 음영 완성이야. 이번 겨울에 니트 입고 꼭 이런 아이 메이크업 해야 돼. 요 컬러 요 컬러 섞을게요. 눈꼬리 위주로 도톰하게 음영을 잡다가 쌍꺼풀 라인으로 음영을 퍼뜨릴게요. 조금 더 눈이 깊어 보이고 길어 보여질 수 있게. 아이라인 같은 경우엔 고동색 섀도우가 필수입니다.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라인감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쉬머 펄 사용해서 애교살 라인에 싹 그어주세요. 펄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애교살이 되게 은은하게 봉긋 올라오거든요. 뭔가 난 펄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입자가 큰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동공 밑에만 해주면 조금 더 초롱초롱해 보이는 느낌? 자 이제 섀도우 다 했으니까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뿌리부터 한올한올 가볍게 올라가는 VDL 아인파인 컬링 모먼트 마스카라. 저는 블랙 색상을 이용해서 또렷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가 눈매에 맞게 살짝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뿌리부터 한올한올 이렇게 컬링해주기 너무 쉬워요. 눈매에 맞게 휘어져 있어서 마스카라가 컬링이 잘 돼. 내 없는 속눈썹 지금 살아났잖아. 언더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퓨어 컨셉이라 뿌앙꾸 느낌에는 밑트임을 따로 해줄 수가 없잖아. 언더 속눈썹을 조금 그나마 컬링을 해줘야지 눈이 좀 확장돼 보인다고. 그리고 블러셔까지 준비했어요.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인데요. 제가 또 이 웜쿨 가리지 않는 바운싱 피치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여리한 피치 핑크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 이 컬러가 VDL 블러셔 중 제일 베스트 컬러예요.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이 블러셔의 장점은 일단 모공이 샥 블러 처리되면서 애기 궁둥이처럼 피부 만들어주면서 뽀용하고 맑게 올라가는데 수채화 같이 진짜 맑게 올라가고 일단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여릿한 피치 컬러? 자 이제 여러분 키트에 있는 제품들은 다 소개했는데 립 컬러는 뉴트럴한 핑크 피치 계열의 립스틱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좀 글로우함을 추가하려고 제가 VDN 컨디셔닝 립세링 요거 발라줬거든요. 겨울에 맞게 촉촉 립을 연출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어 컨셉 메이크업 끝! 그리고 굿즈도 특별하게 가실게요. 이건 모든 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굿즈인데요. 살짝 많이 미화된 제이미가 그려져 있는 거울키링이랑 스티커랑 포토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이미 뷰티 키트를 제가 다 소개해봤는데요. 가격은 24,900원입니다. 특히 이번 키트에 판매된 금액은 재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이 저와 미우의 이름을 합친 제이미우로 기부단체 굿네이버스로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제이미 뷰티 키트는 11월 25일 월요일
저녁 6시 허니콤 사이트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이미포유 그 카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놓으시면 오픈 5분 전에 알림 발송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잘 까먹으시는 미우들 있죠? 그런 분들은 카풀친 친추해 놓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던 이벤트 인스타그램 스토리 인증 키트 속에 미우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쓸 수 있는 비어있는 포토카드도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아날로그가 좋다 하면 증명사진을 넣어도 되고 인생 내 것도 넣고 뭐 펜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사진 첨부하고 휴대폰으로 적어도 돼. 그래서 제이미 키트랑 같이 스토리에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정말 잘 쓰는 네이밍 쿠션 있죠? 네이밍 쿠션을 50분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빵빵하게 잘 준비했지. 고맙습니다 네이밍!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도 있는데요. 아까 투쿨포스쿨 메이크업 끝나고 잠깐 소개해드렸던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이벤트입니다. 허니콤 사이트에서 구매 인증 후기를 남겨주시면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신상 컬러를 무려 30분께 추첨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기. 감사합니다 투쿨포스쿨. 아무튼 이렇게 해서 뷰티키트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이미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남은 11월 그리고 이 12월 미우들 다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제이미와 같이 잘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미우들 사랑한다는 말씀 남기면서 진짜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뷰티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기대 많이 해줘. 제발 안녕.